일본 구마모토현 아소산에 폭발 징후가 있다는 유럽 지진학자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소산은 현재 화산 성미동이 불안정하고 활발한 붕괴와 산체 팽창과 화산가스의 분출 문제가 있습니다. 아소산은 작년 2021년 10월 20일 오전 11시 43분에 폭발을 했었습니다. 아소산 나카다케 제1화구가 분화하면서 고온의 분출물이 흘러내려가는 현상인 화쇄류가 화구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 화산 분화구에서 연기처럼 솟아오르는 화산가스나 알갱이가 작은 화산재인 분연은 화구 가장자리에서 약 3,500m 높이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러한 아소산이 또다시 대폭발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달 1월 15일에 남태평양 통가의 화산 대폭발로 인하여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졌던 것이 한달 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소산이 대폭발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아소산이 대폭발을 할 경우 통가 해저 화산 분화의 100배나 되는 대규모 분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의 아소산이 본격적으로 분화하면 지난 1월 15일 남태평양 통가 인근 해저 화산이 분화했을 때보다 100배가 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역사상 일본 열도에 가장 큰 분화를 일으킨 화산은 9만 년전 아소산이었습니다. 당시 아소산 대분화는 1707년 분화에 에도 시대에 괴멸적인 피해를 준 후지산 분화 때보다 1000배가 넘는 에너지를 일으켰습니다. 아소산 폭발은 결국 파국 분화를 의미합니다. 파국 분화란 여러 화구가 한꺼번에 연결돼 대량의 마그마가 한꺼번에 지표면으로 올라오며 엄청난 분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위의 생명체가 전멸하고 화산재가 1000km까지 날아가 말 그대로 파국적인 인명 재산 피해를 유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